다 쓰시고요. 이게 뭐였지? 특초밥? 초밥? 특초밥. 구성은 연어랑 고기랑 낙지랑 새우랑 작은 상태들. 자,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용석 쓰십니다. 연어랑 여기가 그렇게 노랑. 맛있다고 오늘 칭찬을 해가지고 왔어요. 맞습니다. 맛집입니다. 이것은 특초밥. 가격은 18,000원.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가 굉장히 길게 나온다. 맛있어요. 뭐부터 먹어야 되지? 하얀 거부터. 상관없나? 상관없지. 근데 먹는 순서가 원래 있긴 한데. 대충 먹자. 와사비를 따로 이렇게 올려서 먹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찍었어. 먹을게요. 생선이 커. 왜냐면 커. 이게 생와사비여서 생와사비는 올려먹는 게 맛있어. 오이시? 오이시. 상당히 오이시네요. 저는 아직 수술을 안 해서 정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력이 좋은 장어를 더 많이 먹어요. 오이시해? 오이시해. 또? 완전히 조용한가 보다. 나도 장어. 여러분들은 식사하셨나요? 식사 시간, 퇴근 시간, 식사 시간이죠? 배고프지? 맛있어. 오늘 하루 종일 숨겨서 간장 새우, 그거 새우 간장 새우. 안녕하세요. 팥빙수 두 개. 여기야. 뭐? 응? 장국. 언니 너 장국. 네? 장국이요? 네. 근데 빨간색 이거 연어야. 끝에 거 3개 연어. 연어. 왜냐면 여자손님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보니까 여자손님도 많고. 여자들이 초밥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감사합니다. 장국도 주셨어. 이것은 김에다가 문어. 문어 같은 거. 문어를 일본어로 말해보자. 요즘 일본어 배우시다. 샤코. 오. 야끼의 뜻은? 생기가 그렇게 고맙다. 맛있게 먹으라며. 잘 먹을게. 감사합니다, 오빠. 야끼?
약간 소스. 오늘은 하루 종일 몇 개 먹었습니까? 또 100개 감사하고 또 역시 펑펑.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감사합니다. 타코 이거 타코 와사비 꽃지네. 나 이게 저희가 시킨 거는 특 기본이 있고 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특 18,000원짜리 특이고요. 특 모듬 생선. 뭐가 나오는지는 안 나와 있네. 구성은 안 써있어요. 연어 3개랑 뭐 장어랑 간장새우랑 타코 와사비랑 그렇게 이거 와규 야 얼추 두루두루 나온다고 보면 돼. 맞아요. 모튼이니까 12피스. 근데 이건 배가 안 탈 것 같아. 뭐? 그래가지고 내가 언니 보고 그랬거든. 언니, 이거 어젠가 그때 생활이 다니면서 되게 맛있는 데가 나왔어요. 언니 거기 갈래? 가까워가지고 이거 먹고 거기 가서 먹을래? 이랬더니 어? 뭐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먹으면 놀래더라고. 난 당연한 건데. 아빠님 안녕하세요. 너무 컸다. 와서 내가 먹었다. 해가 진짜 이라 덜렁덜렁. 덜렁덜렁. 왜 짱? 이게 연어야. 진짜 크지? 생선은 진짜 크죠? 밥은 요만큼, 나머지 생선. 와사비를 좋아해가지고, 듬뿍. 근데 회가 싱싱해. 두껍고 싱싱해. 엄청 두꺼워. 그 길어. 그래서 진짜 이거 하나 먹으면 회로 이직할 수 있어. 응. 자꾸 더 달라고 하고 싶은데 눈치 보는 거야. 하려고 해. 여기야. 여기야. 잠깐. 네. 라떼도 넣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박음석 수수. 밥조금? 네, 두껍고 크고. 근데 원래 사실 밥조금, 그리고 수수에는 밥이 되게 중요한 거야. 밥이 적어야 돼. 그리고 밥도 잘하는 집은 밥에 좀 뭐를 해서. 아, 맞아. 그, 간장, 뭐지? 뭐, 해가지고, 맞아. 초. 그걸 한 거 같아. 한 맛이, 그치? 감사합니다. 원래 그 차이잖아. 백화점 초밥이랑, 그냥 막 이런 무제한 뷔페 초밥이랑 다른 게, 이런 뷔페 무제한은 밥 이만큼에 회 조금이고, 백화점 때는, 백화점 같은 데는 밥 이만큼에 회 이렇게.
김희공주님 안녕하세요. 진짜 닉네임이 김희공주야? 김희공주면 너가 좋은 거 아니야? 고마워. 볼일 쓰는 거지 뭐. 에이, 핸슨이지. 형경님 초밥 안 드신 지 오래돼. 팝스원님 안녕하세요. 네, 꽁니? 우리 방 열이야. 차기 회장님. 어, 진짜? 눈 넘어. 어머! 뭐, 내 방에 관심이 없으니 뭐. 난 맨날 들어갔는데. 아, 기억났어. 뭐, 유튜브라는데 고쳤다? 기억났어. 맨날 언니 방송 들어가서 보는데. 나도 맨날 너 방송 보거든? 그 맹꽁님 아니래. 아, 그래? 짝퉁이니? 끝났다. 벌써 배부르려고 그래. 내가 아까 밥을 3시인가 먹고 왔거든. 그래서 그런가? 남자가 없어서 그래. 열혈 오빠도 오셔야겠다. 남자가 없어서 입맛이 없대요. 아니 밥이 조금이라니까요. 밥이 조금이야. 인천에는 맛집이 없어가지고 아직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모르는 거지 먹을 만한 데가 없어. 안녕하세요. 어제 많은 이야기들을 데리고 오셨나요? 애기들? 아, 스타벅스. 아, 패스했어요, 오빠. 미미는 패스했어요. 어, 저는 상황이 상황인지는.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사실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 이번에. 어, 이번 거 다 미미 스타일이었는데? 미미도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잖아, 귀여운 거. 근데 바람쥐 말고는 딱히. 아 진짜? 고양이 별로였어? 응. 잘 먹을게요. 아 이제 바쁘지 않니? 나 언니랑 가고 방송할게. 모랑모랑님 감사합니다. 멋있다. 또 나랑 방송한다 귀도 살려주시고. 맞아. 감사합니다. 아 모랑모랑님
그러니까 수박이 나고요? 우리 애한테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스타벅스 가야죠. 저거 대박이다. 어머 그러게 언니 맨날 쿠폰 유통기한 다 돼서 억지로 먹는데 누가 그래 아 인정 사실 지금 쿠폰 하나도 오늘까지만 내일까지만 있어 언니가 뭐 쿠폰으로 사주겠지 뭐 그럼 할게요 인정 그 정도 못 사주겠지 초밥은 모라보라님이 쏘시고 스타벅스는 언니가 쏘고 맛이 나네 어우 나 다시 배가 안 차 더 먹을래? 가다 먹을 거 좀 먹지 배불러? 응. 넌 다 먹어. 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또 배 아파서. 응. 언니랑 나랑은 먹방 할 때 빨리 먹으라고 하는데. 언니랑 나랑은 다 예민해가지고. 너 안 좋아해, 같이? Not boring. 왜 이거 안 먹는다고 뭐라 해? 어. 저 애초에 좋아해요, 건전한 아이들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미지가 이래서 그렇구나. 너무 좋아하는데. 오이씨. 어, 나 볼까? 갑자기 졸려. 난 먹고 나서 졸리더라. 몸 바로 졸려, 나. 그치? 이상해, 나도 그래. 나 그래가지고 어제 삼겹살 먹고 방송했다 그랬잖아. 갑자기 너무 졸린 거야. 그래, 나도 그래. 방송 못할 정도로 졸린 거야. 졸려서 보냈어. 근데 이것도 한, 한두 시간 지나면 또 깬다. 너 먹을래? 배불러. 주말을 기다렸다. 아니 왜 이렇게 배가 부르지? 맛있다. 우리 앞에 연어를 남겼대. 다른 걸 먼저 먹다 보니까 배가 탔어. 떡거리? 밥 양념을 따로 하시는 거예요? 예. 오, 지금 밥이 맛있어가지고. 따로 하시네.
나 건드니까 놀라셨어. 해치지 않는데. 아, 맛있어. 배불러. 자, 여러분, 규동 먹으러 갑시다. 일단 초밥은 여기까지.